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뚜백입니다. 오늘은 생물도가님이 붕어빵을 닮은 물고기를 만났다는 소식입니다. 엥? 그런 물고기가 정말로 존재할까요? 생물도가님은 이 귀한 녀석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. 목포에서 당일 내로 공수받기 위해 천안까지 가서야 이 귀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이 물고기를 받고 사육실에서 만나봤는데 진짜로 붕어빵같이 생겼습니다. 이름은 심해어인 철갑붕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진짜 모습이 무슨 아이스크림 붕어 쌓아놓은 것 같이 생겼습니다. 몸은 노란색 바탕에 온몸은 딱딱한 가죽과 가시로 무장해 있고 검정색 줄무늬가 나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. 이 철갑붕어가 별로 안 알려지는 이유가 산채로 포획될 확률이 적어서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. 국내에서는 제주 남부 해역에 주로 발견되며 그리고 해외에서는 철갑붕어가 비늘이 파인애플 껍질같이 보여 파인애플핏이라고 좋은 정보도 알려주셨습니다. 이 철갑붕어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. 심해어들은 엄청난 수압에 몸이 적응되어 위로 올라오면 부레가 수압차에 의해 손상이 된다고, 하지만 이 철갑붕어는 연안과 심해를 자유롭게 생활한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. 참 신기한 물고기인 것 같습니다. 철갑붕어는 부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. 거참 신기합니다. 생물도감님은 피부가 단단하여 수압을 버틸 수 있다고 추측을 하셨습니다. 모습도 참 신기한 게 피부가 투명해 얼굴 쪽 부분이 비쳐 보이네요. 철갑붕어의 방어무기는 딱딱한 갑옷도 있지만 등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다고 위험한 물고기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심해어만 가지고 있는 발광기관도 철갑붕어가 가지고 있는데 턱 밑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. 생물도감님은 철갑붕어에게 먹이를 먹이고 싶었지만 환경이 바뀐 탓에 먹이를 일주일 동안 안 먹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. 근데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. 마지막으로 생물도감님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서 관상어로서의 철갑붕어도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. 저도 철갑붕어를 많은 수족관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. 이상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뚜백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